네, 들어가시죠. 자,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그 유튜버들을 모시고, 지난 1월 16일, 정충재와 김일선이가 그 돌아온 무법자처럼 또 다시 등장을 6개월 만에 해서, 그래서 또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또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국세청 고위 간부가 요새 신재민 씨가 어떻든 뭐 사회 여러 가지로 참 공익 제보를 하시는 바람에 우익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심도 얻으시고 그렇겠지만 또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을 또 악용해서 또 국세청의 고위국장이 공익제보를 자기네들한테 했다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제가 1조 5천억 또 제 동료들이 뭐 또 8천억, 6천억 이런 식으로 있는 걸 확인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뉴스를 또 급조해갖고 살포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도 해명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가지고 분명히 최우현 전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그다음 황보룡 씨 관련자들을 이번 기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파를 분열하는 가장 좌파보다도 더 나쁜 악질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적과 싸워도 이기는 거고 이런 허위사실을 계속 적시해서 상대한테 분노만 일으켜갖고 감정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결국 많은 우매한 애국우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밥 먹듯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발본색원에서 처단해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줄 태극사랑의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6월 작년 6개월 동안 이제 정충재와 김일선이가 주죽은 듯이 사라졌다가 이제 또 다시 나와서 또 이제 국세청에서 공익제보를 어떤 전직 국장이 해갖고 그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이 없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아니 국세청에서 한 개인의 계좌를 갖다가 공익제보한다 국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뭐 저도 그 제 방송에서도 네. 뭐 백준음이 뭐 재산 공개됐으니 겁나지요 뭐 이러면서 제 태극사랑에도 댓글 다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백준음 우리 사장님 뭐 대변인 또 뭐 금 이만큼 먹은 사람으로 저도 돼 있잖아요. 그들 볼 때는 뭐 금주 좀 드신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좋겠다. 네? 차라리 뭐 그랬으면은 금이라도 생길 텐데. 그 저도 댓글 올라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또 방송 하나 올렸더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뭐 태극사랑 너도 이제 끝장이다. 뭐 백주름이 뭐 저 국세청 뭐 1조 5천억 뭐 이거 다 공개됐다. 정권 바뀌면 두고 보자. 뭐 이런 네. 댓글 막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그 정충재랑 김일선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충재를 선생이라고 합니다. 전 의인. 의인, 선생. 의인, 선생. 예. 나는 저기 저 김대중 선생님만 선생님으로 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분도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정충재가 처음에 도망가서 LA 그 한인타운 교회에서 신도들 한 7, 8분 모아놓고 그리고 김일선이가 이 교회를 소개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강연을 하는 건데 이 자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이 자가 얼마나 수준 이하의 사람인지를 교회 십자가 앞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저를 전기톱으로 잘라서 죽이려고 했고 개먹이 주려고 했고 이런 자가 하는 얘기의 상식이 얼마나 국민들의 상식을 위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은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바이벌 시켜드리면 네. 저게 정충재 씨가 그 조폭 깡패들을 사주해가지고 지금 백준호 씨를 납치한 건데 그렇죠. 오히려 그 조폭이나 깡패들이 백준호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틀리구나 이렇게 돼서 역전된 그 스토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문현동에 그 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건 명명백백하게 허위사실이 드러나니까 맨날 들어가자라고 큰 소리 마치고 변죽만 울리면서 막상 들어가자 그러면 도망가고 안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단 2초면 전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SBS 2005년에 100만불이 미스터리에 제가 나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당장 내일이라도 백준홍 씨가 돈을 댄다는데 당신하고 둘 다 물을 다 풀 때까지 같이 있자 그러더라. 조건은 그거다. 우리는 전문가를 안 부를 테니까 나는 전문가를 안 부를 테니까 네가 원하는 전문가 다 불러와라.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날짜 잡으라 그러세요. 수갑차고 같이 들어가자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SBS 100만불의 미스터리에서 했고 그걸 증명하는 게 이겁니다. 서경석 목사님이 여기 상당히 우파에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2005년 3월 28일 날 쓴 거고요. 이거는 2005년 이것도 한 5월 달인가 나갈 겁니다. 저를 납치해갖고 풀려날 때 정충재랑 그 납치범들 앞에서 제가 좋다. 그럼 정충재가 거기가 진짜라고 확인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정충재를 데리고 그 다음 날 거기 들어가겠다. 그리고 합의서 쓰고 헤어졌고 서경석 목사가 하도 정충재를 갖다 편들어서 저기 저 검찰총장한테까지 손잡고 들어가서 검찰총장이 다시 또 재수사를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경석이란 분한테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여기 써놓은 거 보십시오. 정충재 씨가 말하는 굴에서 물을 푸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500만 원 내에서 비용은 이 굴이 일본 굴이 아닐 경우에는 정충재 씨 혹은 서경석 목사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이거 분명히 관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경석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물을 푸는 거에 관련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님을 확인되듯이 지불한다. 500만 원 이상은 내가 지불한다. 자, 그래서 서경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쓴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저 정충재는 2년 동안 또 잠적을 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뉴스스가 유명한 보도기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16년 전에는 상당히 허접한 보도기관이었는지 이 김병헌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회부장이었는데 김병헌 이자가 정충재 얘기만 듣고 100%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냥 썼길래 제가 뉴스스에 쫓아 들어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상대의 반론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그냥 그 제보자가 원하는 대로 써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쓴 거 상재 본인은 뉴스스가 보도한 2004년 3월 17일 부산 문현동 어뢰 창고에 관련 두 건의 기사와 2004년 3월 25일 속보 기사 등 세 건의 기사와 관련하여 이 기사들이 허위임이 경찰 조사 및 재판 결과에서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질 것은 약속하고 그리고 본인은 즉시 할복 자살할 것을 약속한다. 어느 정도였길래 할복 자살한다고 했을까요? 사회부장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사회부장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황당무계한 기사를 쓰고 아닐 경우에 할복 자살한다. 그래서 영창 갔다 왔습니다. 44개월. 이자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으로 잘 있다 그러는데 할복 자살을 언제 할지 아직도 손이 떨려서 못 자살할지 몰라도 이런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기자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을 보시게 되겠지만 최상훈 씨라고 있습니다.
얼마 요 며칠 전에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내용 안에 시간상 다 안 들려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최우연이라는 사람한테 최상훈 씨가 전화 와서 7분 정도를 살해를 하겠다, 가진 욕설을 다 했다, 그리고 끊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최상훈 씨를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듣기까지는 30초 정도 통화하고 끊었답니다. 네, 최상훈 씨, 저 백준호입니다. 예. 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지금 그 최우연이한테 며칠 전에 하도 화가 나고 분해서 전화를 했는데. 예. 여기 저 정충재는 자기 의동생 최우연이한테 최상훈 씨가 전화를 해서 약 7분 정도를 살해하겠다고 위협도 하고 가진 협박과 공갈을 다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사람 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요. 왜냐하면은 그 계속 아직까지 유튜브 상에 그 떠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간 짓 좀 그만하고 이제 그만해라 이랬어요. 그리고 10초 정도 뭐 많게는 30 정도밖에 안 돼. 또라이 좀 그만하라고 내가 그러고 말았다고. 자기네도 끊었다고. 그러니까 30초 정도 통화를 하는데 저 최상훈 씨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그들이 유튜브에 뭐 유골이라든가 금괴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전화를 해서 그런 미친 짓거리 그만해라 라고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지가 끊었지. 그럼 그게 30초가 넘지 않았습니까? 거의 30초도 안 넘었지. 뭐 쌍욕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쌍욕하고 이런 거 어딨어요. 미친 짓 좀 그만하고 좀 도라지 좀 그만해라 내가 이제 그 말했어요, 그 말.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바대로 최상훈 씨는 우리나라 스킨스쿠버 다이버의 개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스킨스쿠버 초창기 때부터 이 분야를 개척해온 저 밑에 저 나오지 않습니까? 백상현, 정현우, 최상훈, 정순태. 저분들이 근대 우리나라의 스킨스쿠버 업계를 이끌어왔던 분들이십니다. 이분들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이 있고 상대한테 저렇게 불안무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리고 30분짜리를 부풀려서 또 정충재는 또 7분으로 만들고 또 그런 미친 짓거리 그만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살해한다고 위협했다고 공갈을 치고 30초 예. 자, 최상훈 씨 들어가십시오. 예. 자, 다음에는 이 내용의 끝부분을 보면 백준우미가 어뢰공장에서 나오는 수은이 상당히 이제 그 독성을 제거해서 그런지 좋아갖고 그 수은을 갖다가 화장품 원료로 대기업에 조단위가 넘는 계약을 했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그 제보자가 있다. 제보자가 누구냐? 바로 이 김영범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신데 얼마나 추잡한 놈들인지 그분의 명함까지 카메라 갖다 들여다 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범이라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직접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 김 선생님 저 목소리를 좀 크게 주시겠습니까? 아, 예. 예. 지금 여기 저 정충재가 예. 중국집에서 김영범 씨를 만나 뵙고 김영범 씨가 한 칼에 백준호미를 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겠다라고 해서 예.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결국은 그 안에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는 수은을 갖다가 예. 백준우미가 계약을 대기업이랑 했다 체결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저는 예. 그 정충재라는 사람을 그날 처음 내가 다른 사람이
대체 최원 교수하고 정충재하고 중국집에 앉아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종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 네. 그 사람이, 내가 금사건 이게 뭐냐 하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 올라오면 내가 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저를 데리고 어느 중국집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저는 정충재라는 사람 처음 봤고, 또 그 자리에서 최원 교수가 앉아 있는 걸 봤고,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내가 뭘 그 당시에는 와 이거 금사건 아 금괴가 이게 진짠가 하고 나도 궁금하게 여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정충재한테 뭘 안다고 뭐 화장품 이야기까지 하고 저는 그런 입장이 전혀 못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충재라는 사람이 일방적인 이야기만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저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재상훈 씨하고 지나지 않습니까? 다이빙 네. 하면서 재상훈이가 참 힘들게 사는 거를 제가 2010년 정도 2007, 8년 이때 울진에 양식장을 한다고 쫄딱 금 찾는다고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 서해안에 그 금 사건 있어서 그 서해안에 물 속에서 군산 앞바다에 그 잠수한다고 최상훈 씨하고 같이 헤매다가 이 친구가 쫄딱 망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울진에 올라가서 그 잠수하고 살았다고요. 네. 그때 양식장 할 때 제가 도와준다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그때 최상훈 씨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현동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백준음 씨하고 정충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홀딱 망했다는 소리를 그때 나한테 나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야기 한 들은 게 있어서 내가 정충재 씨한테 그 이야기를 했지 나는 금이 나왔다는 말은 그거 못 들었다 문현동에 땅굴 팠다는 거는 그 구멍 팠다는 건 알겠는데 금이 나왔다는 소리 못 들었다니까. 이 사람이 화를 붕 내면서 목소리도 엄청 크잖아요. 화를 붕 당신이 뭘 하냐면서 막 고함을 팍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워낙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나는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듣기는 그렇게 들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조금 마무리가 됐어 이제. 뭐 나가게 됐어요.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집회도 있고 이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정충재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편을 들면 평생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내가 아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뭘 안다고 편을 들겠습니까? 이랬더니 나한테 와 몸 좋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때 헤어졌어요. 자, 제가 네. 김 선생님, 예, 최우연 전 부산대 교수를 아시죠? 예, 알죠. 이자가 대통령 선거도 한번 나갔다가 포기한 사람이고, 예, 여기 지금 화면 보면은 부산대학교에서 결국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서 축출된 사람인데, 예. 여기 그 학생들이 그 최우연 예. 교수에 대해서 참 예. 형편없는 강의와 형편없는 철학을 갖다가 전술해갖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해갖고 그걸 쫓겨난 자인데 예. 이 자랑 같이 있는 황보령 이 가짜뉴스 가공기술자 최우연과 합작해서 국세청 간부를 통해 도굴단 핵심 3명에 대한 천문학적 재단 규모가 확인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충재와 김일선이를 도와서 백준음이 1조 5천억, 김성태가 8,900억, 정문균이 6,800원의 개인 재산이 있다고 100% 허위 사실을 전파한 자인데 이 황보령이란 자가 최우영이랑 같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죠? 황보령이라는 사람이 네. 최우원이가 같이 있었던 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집회를 같이 마치고 그 자갈치 시장에 있는 예? 800원 800 커피라는데 800원 8000원짜리 그 커피가 지금 800원짜리인가? 예, 예, 그 커피숍에 앉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네. 있는데 황보령인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국세청에 높은 사람한테 세무조사를 시켜보니까 강성태는 몇십억짜리 저차 고급 차를 몰고 댕기고 백준우미는 어마무시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가 무슨 소리 하시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성태란 사람하고도 같이 그 사람이 내 우리 최상훈 씨하고 서해안 금작업할 때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생활 수준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어마무시한 재산이 있다 이래서 하나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아무리 지인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있는 개인 정보를 개인 재산을 그렇게 민간인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 이거는 요즘 같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시대에 이 사람 큰일 날 이야기다 하면서 내가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나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난 가버렸거든요. 들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한 말이죠.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백준음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백준음 세무조사 하시면 백준음 씨 세무조사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 알 것이고 만약에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백준음 씨가 있다면 개인 재산이 1조 5천억이면 대한민국에 1, 2, 3등에 들어가는 재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산 형성이 어디서 됐으며 국세청에서 진짜 조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는 건 장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말이죠. 네. 지금 이 황모룡이라는 사람을 저희는 고소를 했어요. 최우현이랑 또 다시 고소를 했지만. 예, 예. 이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게 나이가 8승 가까이 들어선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못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나중에 이제 지가 재판장에 있으면 자기는 요새 치매가 왔다 그러겠지만은 기록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진짜 불유쾌한 게 뭐냐면은 1조 5천억이 있으면은 나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왜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1조 5천억을 얘기하면은 뭐 뱉어져 죽으란 얘기입니까? 돈 가지고? 그게 말입니다. 저 백사장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충재라는 사람이 나하고 만나서 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내가 명함을 그 사람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날 만나서 명함을 줬나 안 줬나 기억이 없어. 근데 내 명함을 그 방송에다 대고 명함만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수원이 70년 동안 물속에 있던 거를 내가 그 팩트를 준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것도 훔쳐간 것만 그 당시는 발표를 해서 금에 대한 금 과연 이 금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뭘 안다고 내가 그 수원 이야기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상식적으로 수은을 물에 70년 담가놨다고 화장품 됩니까 그게? 아, 되죠. 정말 정신 빠진 인간들 아니에요? 김 선생님 됩니다. 정충재는요. 마이더스의 정충재는 되는지 몰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만약에 정충재가 이야기하듯이 진짜 굴이 그렇게 큰 게 있다면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수은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렇게 수은하고 그렇게 수은이 그 물 밑에 화장품이 될 정도로 있습니까? 나는 이거 상식 정충재라는 사람이 벌써 거짓말 하는 시작한 게 저는 에휴 거짓말일까 아닐까 막 제가 직접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지껏은 아이고 이게 진짜 이 사람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저런 거짓말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충격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앉아서 30분 동안 꽝 지르고 자기 말만 계속 소설 같은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30분 정도 그것만 듣다가 왔거든요. 제가 그것만 듣다 왔는데 김 선생님 예예 예.
어떻든 이제 다른 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나중에 3부나 4부 때문에 모시고요. 예, 어쨌든 예.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가 어쨌든 간에 충분히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정충제의 영웅 본색을 조금 더 신랄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 되셨고요. 제가 예, 상황에 예. 따라 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보시지만 수우는 과거에 예전에 뭐 진시황 때부터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미나마다병이라고 그 일본의 미나마다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연어들이 이렇게 쫙 또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어느 날 그제 연어들이 막 이제 이게 막 힘이 없어갖고 다 죽어가니까 고양이들이 연어들도 사람들이 이제 저 그 뭡니까 바다 어귀에서 연어들도 뭐 힘이 없어 죽어가니까 잡아다 먹고 사람이 또 고양이들도 또 막 이렇게 고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잡아 먹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미나마다 지방에서 고양이들이 한날 한시에 다 절벽에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도 막 이제 손이 막 비틀어지고 몸도 비틀어지고 그 유명한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일본이 근대화된 시점에서 강 하천에다가 많은 중금속을 배출한 결과가 그 미나마다병이라고 유명한 병이 있습니다. 이따이 병인데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말로는 아프다. 예, 온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죠. 수분이 들어가거나 중금속 들어가면.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몰상식하고 무식하기로서니 수분을 갖다가 화장품 원료로 뭐 조단위를 받고 계약을 했다? 그걸 조금 아까 이 김영범 씨가 그렇게 자기한테 제보했다? 갖다 대놓고 저 사람은 하도 황당무계하니까 말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상식이 통하는 게 사회라고 평생 저도 알고 살아왔고 상식선에서 제가 여러분들 1995년도에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열기구를 갖다 미국 팀을 불러다가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3박 4일 동안 세계 신기록을 세운 적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열기구도 두 번 타고 한국에서 일본으로도 가고 저는 과학과 상식 속에서 평생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상식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웬만한 사람이 정충재나 김일선이나 최우연이를 만났으면은 벌써 정신분열에 걸리든 자살을 하든 우울증에 병원에 입원했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들은 강력한 트리오입니다. 아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정도의 이빨과 뻔뻔함과 몰상식과 모령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화장품의 원료 그거는 흔히 여러분들 화날 때 이런 얘기 하시죠.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그런 건 아예 염두에 두지도 마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요 방송 내용에 SBS 궁금한 이야기 Y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생각은 날 말이지. 그만 자지 않으라고 하라고요. 자신이 발견한 굴에 있던 금괴를 도둑 맞았고 정치인도 관련되었다는 겁니다. 동생분이 꿈가는 걸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 안 계시는 한국에서 꿈을 사고 펼치고 그 금괴를 홍콩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카더라. 그 경상도 말이죠. 카더라. 뭐 그런 거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다. 이 사람은 그런 거 같다 정도가 아니라 그 러자가 나오면 순식간에 말을 변화시켜서 말을 가공하는데 천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금이 300톤을 팔아서 20조를 갖다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 같다. 카더라라고 PD가 부르니까 카더라지. 그치만 그랬든 이랬든 또 말이 마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